500m 예선부터 결승전까지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자 500m 2차 예선 5조 경기입니다. 자, 2차 예선에서는 8개 조가 경기를 펼치는데요. 네. 한국 선수가 경기를 펼치는 조 위주로 경기를 펼치겠고요. 자, 5조에는 스테파니 부비에, 그리고 조혜리, 파트리샤 마우이셰프스카, 킴벌리 데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여자 선수들 500m가 취약 종목이긴 하지만요. 네. 어제 1500m에서 포인트를 많이 따놨기 때문에 오늘 500m는 결승에 진출해서 포인트를 하나라도 얻는다라는 심정으로 경기를 펼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의 조혜리 어제 동메달을 땄었는데요. 자, 가장 안쪽에 프랑스의 스테파니 부비에. 자, 출발했습니다. 자, 500m 단거리니까요. 중요한데요. 자, 두 번째 괜찮아요, 지금. 두 번째 괜찮습니다. 네. 자, 부비에가 약간 조혜리를 잡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요. 네, 조혜리 괜찮아요, 지금. 계속 앞에 빨리 붙여야 되는데요. 빨리 네. 붙이고 기다렸다가 나가는 그런 작전을 써야 합니다. 앞서 있는 건 폴란드의 마우이셰프스카입니다. 뒤따르고 있는 조혜리. 네, 지금 붙였죠. 한 템포 기다렸다가 나가야 합니다. 네. 자, 따라 붙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인코스. 치고 들면서 선두를 차지합니다. 조혜리. 네, 좋아요. 자, 두 바퀴 남아 있는데요. 자, 가면 라스트인데요. 마지막까지 해야죠. 네, 스테파니 부비에가 따라 붙고 있는데요. 조혜리. 자, 선두를 내주지 않으면서 자,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조혜리 선수 마지막까지. 자, 여유 있게 네. 들어옵니다. 자, 뭐 앞쪽에서 봐도 여유가 있었고요. 조혜리 이어서 스테파니 부비에. 네,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주 여유 있게 준결승에 진출을 했는데요. 네. 준결승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막 스타트가 늦더라도 긴장하지 말고 경기를 펼치면 됩니다. 네, 밴쿠버 올림픽에서 뭐 500m 여자는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었는데요. 네. 이 한을 좀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혜리, 박승희, 그리고 이은별 선수 2차 예선에 무난히 진출해 있고요. 아,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이 조혜리 선수 10위를 했었고 500m. 이은별 선수만 파이널 B를 통해서 8위를 했었죠. 네. 박승희 지금 선수 실격이었고요. 외국 선수들이 워낙 스타트가 좋기 때문에 네. 우리 선수들 조금 스타트에서 긴장할 수가 있는데요. 스타트가 조금 늦더라도 지금 조혜리 선수가 경기를 펼친 것처럼 그